눈이 오나 신제품이 나오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장독대. 아, 여러분 제가 아 바람이 크루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크루기를 구했습니다. 신제품 크루기를 구했으니까 여러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 마지 않던 터닝메카드 W 2기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죠. 요번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제품을 색깔만 바꿔서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름만 W 붙여서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 종이 출시가 될 줄 알았는데 크루기라는 개구리 한 마리가 출시가 되었네요. 아, 비바람을 뚫고 제가 여러분 급하게 제가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바로 살펴보고 오픈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그린 버전, 네, 덩쿨에서 개굴개굴 크루기 그린 버전이고요. 자동차에서 개구리로 변신을 한답니다. 우와, 굉장히 그냥 박스만 봐도 못생겼는데요. 자, 뭐 박스는 뭐 네, 여러분들 색깔 말고는 똑같죠. 자,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개봉. 자, 이번 신제품 구성품입니다. 구성품은 네,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별로 달라진 게 없고요. 1기 제품과 달라진 게 없고요. 네, 역시 설명서와 본체, 그 다음에 카드 3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카드에서 이제 앞으로 출시될 그런 메카니멀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짠! 코뿔소인가요? 와, 진짜 이거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와, 기대되네요. 스파이어 소일. 네, 투스코라는 메카니멀이 아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출시될 메카니멀들을 카드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지금 방영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아마 제가 최초 공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초로 공개되는 메카니멀들. 네, 두 번째 하이드론. 와, 이거 예고편에서 봤었죠. 머리 세 개 달린. 와, 진짜 멋있네요. 프리즘 블로우 60점입니다 거기다 카드가. 와, 비록 70점은 아니지만 60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하이드론.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무조건 나오면 삽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쿠폰 카드가 들어 있고요. 모바일 쿠폰 카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은색띠가 아니네요. 아, 역시 하이드론 카드. 와, 하이드론이 또 60점이네요. 하이드론이 굉장히 점수가 높네요. 저는 카드가 이렇게 투스코, 하이드론 이렇게 세 장이 나왔습니다. 크루기 속성. 이거는 약간 속성이 어딜까요? 블랙미러 아니면 블루랜드 레드홀. 생긴 거는 완전 악당처럼 못생겼습니다. 굉장히 못생겼어요 이거. 아, 자, 한번 속성 한번 까보도록 하죠. 짠! 아, 레드홀이 나왔네요. 크루기가 레드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직 방영 전이기 때문에 속성이 어디 속성인지 크루기는 알 수가 없는데, 자, 일단 저는 레드홀이 나왔습니다. 자, 크루기, 자동차로 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카니멀은 너무 못생겼어. 좀 멋있는 것 좀 나오지 이거.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카드 아까 보면 멋있는 거 많더구만. 이거 진짜 너무 못생겼네. 아, 이거 한번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변신은 뭐 진짜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접고 내리면 끝. 차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개구리라고 하는데요. 개구리 펄짝 뛸지, 개구리처럼 펄짝펄짝 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크루기, 고! 지금 이거 저를 굉장히 이렇게 실망시키는 그런 변신인데요. 이런. 최소한 개구리라면 요 사마귀 정도. 요 사마귀 정도는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너무하네. 설마 잘못 봤겠죠, 그죠?
이런 변신! 야, 크룩이 변신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변신은 솔직히 생각보다 굉장하게 실망이네요. 근데 생긴 거는 모습은 굉장히 못생기긴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귀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또 설문에 이쪽에 투표를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룩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예, 터닝메카드 W2기가 네, 19일날 5월 19일부터 방영이 되죠. 방영되기 전에 미리 출시된 W크룩이 굉장히 기대한 만큼 귀엽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변신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막 그냥 색깔만 바뀌어서 나왔던 것보다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린이날을 또 맞이해서 이렇게 출시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운박 장난감 더 많은 제품과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 또 다음 신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